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강남 가서 소고기를 먹으려고요. 아니, 왜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데 소고기를 먹어요? 오늘은 후슐랭님과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날 방문하기 괜찮은 소고기집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특별한 날인 만큼 보냄브레드를 예약하려고 했으나 방문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다녀오면 지갑 다이어트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아는지 소마님이 여기로 예약을 잡더라고요. 위치는 성수대교에서 서울세관 가는 오르막 언덕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데 상당히 좁은 골목이라 맞은편에 차량을 마주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행히 주차는 발렛을 이용하면 되는데 요금은 4,000원이었고요. 어디 발렛이 어디 있어요? 뒤에 이게 발렛일 걸 아마? 아, 그래? 바로 이곳인데요. 뭔가 강단과 뚝심이 느껴지는 상호명은 왠지 고집이 센 업주분이 계실 것 같지만 뜻은 나만 알고 싶은 고깃집이란 뜻이고요. 뭐지? 찾기 어려운 골목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필수로 해야 하는 꽤 유명한 숙성한우 전문점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예약했는데 돼요? 두 명. 네. 실내는 고깃집의 모습보다는 뭔가 유러피언 스타일의 호프집이나 카페가 연상되는 인테리어였고 한쪽 벽면에 와인매니아 분들의 시선 강탈할 폴키즈 풀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엔 연예 기획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명인들의 사인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메뉴는 저같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심플한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부위에 따라 100g에서 150g 기준 5만원이 넘지 않게 47,000원으로 통일된 가격이었고 지리적 특성상 숙성한우가 이 정도 가격이면 주변 같은 업종의 식당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만 있으면 되는 그릴링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느껴졌고 와인도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와인이 보이지 않아 특별한 날 데이트나 회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희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리뷰를 위해 메인 메뉴를 다 주문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자리에는 미리 세팅되어진 주물팬이 있었는데 경기도 무용문화재인 김종훈 선생님이 만든 주물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스타크 아버지가 만든 하지마이크! 여튼 저희는 오늘이 기념일인 만큼 콜키지풀이라는 이 점을 살려 와인 한 병은 가져왔고요. 선물 받은 거라고? 엄마 시사고. 친구분한테 선물 받은 거 같아. 엄마랑 여튼 곁들이할 찬들이 먼저 깔리기 시작하는데 고추와 양배추, 마늘, 감자 샐러드, 양념장으로 고추장과 와사비, 수제 장아찌, 남자에게 좋은 부추무침이 나왔고요. 뭐야? 치즈하고 소금. 아, 치즈하고 응, 소금이요? 고기에다가 같이. 네, 나부터 먼저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 잔 내려놔야 돼. 아, 소주만 이게. 먹어봐. 잔 들은 줄 알았어. 좀 조금만 있다 마시고. 아, 원래 소주를 받으면은 뭐 무조건적으로 아, 소주는 따르자마자 마시는 건데. 아, 그렇군요. 같이 못 다니겠어. 아, 미안해요. 일단 불판이 달궈지는 동안 곁들이 찬들을 하나씩 맛봤는데 뭔가 기성적인 맛이 아닌 하나하나 독자적인 레시피로 정성스럽게 만든 느낌이었고 특히 장아찌는 시원한 맛에 은근 손이 많이가 몇 번을 더 리필해 먹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구워볼 차례. 서브분이 명인의 주물팬에 기름을 두르고 미리 준비된 마늘을 구워주시는데요. 마늘향이 적당히 기름에 녹아들 즈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저지망 안심이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마블링이 거의 없어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퀄리티였고요. 이렇게 미리 구워진 마늘을 먼저 내어주시는데 어디 출신 마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씨. 왜 화를 내요? 몰라, 갑자기 화가 나네. 아. 요새는 그 레드와인도 차갑게 많이들 마시긴 하는데. 근데 맛은 없어?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 먹는 기름. 드디어 안심 첫 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 너무 맛있다. 원래 고기는 남이 구워주는 걸 먹어야지 맛있는데 소고기랑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려. 안심은 미디엄 웰던 정도로 구워주셨는데 기름기가 상당히 적어 담백한 맛에 살짝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지만 여기 크림치즈와 같이 콜라보해서 먹어보니 부족한 2%를 채워주는 느낌이었고 메뉴를 시키면서 같이 나온 임실치즈는 지방이 적은 안심의 부족한 고소함을 극대화시켜 이건 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아, 왜 이런 데를 찍어놓은 거야? 와 진짜 때려도 돼? 죄송합니다.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김치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 응, 맞아. 지금 한 5년 만에 왔다고? 지금 한 4년 만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난 다녀가지고. 근데 여기 되게 뭔가 힙해요. 아, 여기가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카페같이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고깃집이어가지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여기 주말 되면은 데이트 커플이 되게 많아요. 이번엔 체크 등심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맛이 섞일까봐 팬에 있는 기름도 말끔히 제거를 해주십니다. 요게... 맛있겠다. 이 집은 등심이 제일 맛있거든요. 아, 등심이 맛있어요? 안심보다는 원래 더 기름지고 더 맛있잖아요. 맞아. 어머. 왜? 먹자마자 그냥. 먹자마자 그냥 녹아버렸어. 그래. 확실히 등심은 녹아 없어진다고 스포를 해놓은 소마님의 말처럼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씹을 때마다 터지는 육즙 포텐이 입안에 행복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등심은 솔직히 예전 보냄불에 대해서 느꼈던 등심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와, 육향하고 치즈향하고 만나니까 진짜 맛있다. 와사비나 트러플 소금 같은 거 주잖아요. 치즈 주는 데는 없잖아. 그렇지, 거의 없어. 보냄불에 대는 좀 약간 격식 있게 차려진 느낌이라면 여기는 캐주얼한 느낌이야.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아.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특수 부위인 안창살인데요. 소 내장 근처에 있는 살로 육향이 강해 호불호가 강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소 한 마리에 얼마 안 되는 소량만 나와 가격이 비싼데요. 100g이 적은 양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딱 7조각만 나온 걸 보고 좀 현타는 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걸 반으로 자를까 했지만 이대로 구워주신 걸 보니 한 조각씩 먹는 게 정량인 것 같았고요. 기대했던 안창살의 맛은? 와, 맛있어? 응. 와, 이거 거기 보냄브레드도 괜찮긴 했는데 보냄브레드하고 여기하고의 그 좀 다른 점은 확실히 가격만큼 그 소고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응. 맛있네. 그래도 맛있다. 자기는 어때? 맛있어. 등심이 제일 맛있어. 그렇군요. 안창살은 적당한 지방의 고소함과 특유의 육향이 살짝 느껴졌고 식감 또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적이었는데요. 굳이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안창살 중 최고를 꼽으라면 아직까지는 보냄브레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파마리 차례. 소스는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따로 나오고 파프리카와 파가 차돌박이를 입을 삼아 돌돌 말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때? 건강한 맛이야? 명절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맛있어. 응, 맛있어. 기름기가 많은데 이 안에 야채가 꽉 차 있어가지고 다 잡아주네. 술안주도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소스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뭔가 산적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명절 음식 먹는 그런 느낌. 저희 죄송한데 숙성 체크 등심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가게 파는 소를 다 먹을 생각이 없네요. 아니, 아닙니다.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앵콜로 등심을 하나 더 주문해봤고요. 확실히 한 번 더 먹으면서 느낀 거지만 저희 입맛엔 등심이 이 집의 시그니처인 듯 했습니다. 이 살아있네. 차례. 마무리로 주문한 자작 된장밥인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자작하게 된장과 밥을 끓여낸 된장죽밥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맛은 고기를 손질하다가 남은 짜투리 고기가 들어가 고소한 맛에 멸치 육수의 감칠맛이 더해져 손을 멈출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끓이면 끓일수록 자칫 짜질 수도 있는 메뉴인데 된장 자체가 간이 세지 않아서인지 다 먹을 때까지 물을 더 넣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피지가 큰이에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기분 좋게 계산.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 퀄리티 좋은 소고기를 배불리 먹고 총 24만 5천 원이 나왔고요. 딱 자기 말대로 25만 원 돈 나오네. 그래도 와 많이 먹었는데 와 진짜 배불르다. 아까 봤을 때 20만 원어치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1인 기준 10만 원 정도에 고퀄의 소고기를 편하게 서비스 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 특별한 날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